경매로 차를 한대 가져올 거예요 라고 하면 그냥 매매상 가서 사오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진짜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매는.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우석입니다. BMW X6 차량 경매로 차를 구입해서 차량의 상태도 모르시고 엄청 더럽다. 새 걸 만들었어. 작업을 해주면 전부 다 미션의 느낌이 그냥 미션 오일 교환하는 것보다 훨씬 양호해지고 유압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빵빵해진다고 해야 되나? 브레이킹을 하면 차 이렇게 움직이고 힘을 받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걸 잡아주는 게 이 텐션 스트럿, 앞뒤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얘는 이제 루어. 루어는 얘 움직임을 잡아주는 건데, 부싱이 이제 약해지고, 요 부싱, 그리고 요 부싱, 요 두 개의 부싱이 약해지고, 요 볼 조인트가 고장나는 사례들이 좀 많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얘네들 고무 자체가 새 고무가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하체의 느낌이 살아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오래되면 차량의 직진성이 떨어져서 이 BMW 특유의 어떤 칼 같은 핸들링 그런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걸 갈아 놓으면 하체가 확실히 칼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지랄이네, 씨. 어차피 바꿀 거니까 그것도 괜찮은데. 오! 에이씨, 저기서 미션 마운트 나 갈걸. 줄을 잘못 서있네. 보니까 쉬운 거 할 때 내가 저기서 다른 작업하고 어려운 거 하는 데가 왔네. 내렸다 올리면 더 무거워. 아, 저 좀 받쳐드릴게요. 존나 눈물 겹다. 아니, 안 받쳐는데. 어휴. 힘들 거 안 했어? 하나도 안 했지, 같은 말이야. 저 받쳐도 힘들었다. 딱 나왔다. 아이고, 씨. 무거워서 못 들겠다. 이거 읽어봐. 뭐라고 써있나? 리델리 리깜비. 어느 나라 같아? 이탈리아 같은데? 응. 이태리 애들. 아씨, 이름 참. 잘못하면 인도 같은데? 인도 같아? 지난번에 내 아우디 하체 할 때도 이 제품을 사용했는데, 램퍼더도 다 중국산으로 나와가지고. 사실상 품질 자체가 별로 램퍼더께 뭐 우수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요즘엔 좀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벤츠 제품 같은 경우 계속 하자가 났어가지고 짜증이 났었고,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찾게 된 게 이제 요런 이태리 제품. 제품 괜찮더라고요. 이 부싱만 시켜서 가면 더 싼데 왜 통째로 가냐라고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이 부싱을 시켜서 갈아도 돼요. 이제 보통 부싱이 문제가 되니까. 근데 이걸 갈고 추후에 얘가 망가지면 통째로 바꿔야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사실상 요거를 해서 단가를 줄여준다 하더라도 여기 작업비가 들어가 묻어나가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부신 간지 한 1년 만에 얘가 나가버리면 이제 그때 선택을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밖에 사실 안 해요, 차주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깨끗한 거는 이렇게 어셈블리 교환하는 게 가장 깨끗해요. 아이고, 아이고, 앉았다 일어나지 힘들다. 오늘 내가 체력을 너무 많이 썼어. 무려 저 엔진 마운트를 갈았어. 야, 씨, 내가 못 갈 줄 알았는데 갈았어. 패스! 이거 제가 지금 하자는 거지. 인색으로 한번 줄게요. 그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다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아, 뭐 이런 데다가 막 금도 숨겨놓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쪽에 금, 이쪽에 총. 금 건드리면 쏴 죽여. 와, 씨.
좋은데? 와, 좋다 이거. 이러고 작업하면. 아, 진짜 마음에 들어 이거. 어, 최근에 저거 한 다섯 개 값 정도인데. 날개가 언밸런스한데? 아, 미친놈 같아. 난 양보 잘해. 아우 힘들어. 아씨 진짜 힘들어. 이게 보기엔 되게 쉬워 보여도 진짜 힘들지 않냐? 옛날에 처음에 뭐 브레이크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 근데 안전장애가 안 힘들어 보여. 표정은 힘들다고 하셨는데 표정은 하나도 안 힘들어 보여. 씨발 존나 힘든데. 체력을 너무 많이 써야 돼. 체력을 집에 들어가면 노가다 한 것 같아. 하루 종일 내가 할게. 이렇게 조금 움직인 거 보니까 내가 하면 마무리 장식할 수 있을 것 같아. 편집의 힘. 꿈쩍도 안 해. 어렵다 진짜. 이게 깨끗이 닦일까? 여기 너무 많이 붙어있는데 닦이겠지 이거? 군부모 앉아있으면. 오케이 이렇게 맞고 녹이 잔뜩 있었던 이 군부가 저 있긴 해. 진짜 들어온다 이건. 캘리퍼가 튀어나온다고. 브레이크 패드가 다 되면.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교환을 하면 안을 이렇게 밀어넣는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안까지 브레이크가 패드가 밟으면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녹이 나면 브레이크 패드 교환한 다음에 녹난 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얘네를 이제 못 움직이게 만들어버리는, 흔히 말하는 캘리퍼가 쩔어붙었다 아니면 캘리퍼가 고착이 됐다, 그 증상들이 녹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캘리퍼도 이 차량의 제일 하부에 있는 위치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플로이드에 물이, 수분이 고이면, 물은 기름보다 항상 무겁기 때문에 물이 항상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흘러내려서 어디 고이냐면 이 에어백이 반대쪽, 요쪽. 요쪽에 물이 항상 고이게 되거든요. 오래된 차들은. 여기에 고이면 이 피스톤의 하부 쪽을 부식을 발생시키고, 부식이 된 피스톤은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린더를 긁으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들어가질 않는 거야. 그래서 브레이크가 잡히긴 하는데 풀어지지가 않는 증상.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게 보통 캘리퍼의 고착이라고 하는데, 브레이크 오일이 너무 안 좋으면 내부의 부식, 그리고 얘가 터지면 외부의 부식. 그 두 가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 교환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사실 베이퍼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 운전에서 베이퍼럭을 만나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아주 과격하게 운전하지 않는 이상 브레이크 오일이 아무리 안 좋아도 베이퍼럭 잘 안 일어나요, 일반 운전에서는. 근데 캘리퍼가 망가져요. 캘리퍼가 망가지면 골치가 아프죠. 베이퍼럭이 일어나도 골치가 아프고.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 관리 진짜 잘 해줘야 돼요. 이거 여기다 바르면 안 된다고. 왜냐 말하는 게 패드에다 우리가 바르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동 부위에 바르고, 패드 뒷면에 소음 방지 역할로, 완충 같은 역할로 발라지는 거예요. 여기 미끄러지라고. 그래서 공기가 노출되면 고착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높은 열에도 견딜 수 있는 그리스거든요. 이 그리스 되게 비싼 건데, 실제로 브레이크 패드 회사에서 케미칼로 이게 들어서 나오는 패드들도 있는데. 얼굴에 이렇게 많이 묻었어?
세수 안 해도 되겠는데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껏 밥 먹고 가자. 세척만 좀 해놓고. 내리니까 사실 이제 깨끗하게 땡기면 진공 라인 같은 경우는 바꿔버리면은 타시는 동안은 큰 문제는 없으시니까 바꾸는 김에 싹 바꿔서 드리는 거예요. 얘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 이 앞뒤로 유격. 이것 때문에 소리가 또 심해져 있는데.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그냥 쫙쫙 굵게. 아니 근데 저희끼리 괜찮아 다른 사람에서 오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댓글에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 그만큼 친하니까. 뭐라고? 아, 저는 하나도 안 친합니다. 말썽꾸러기입니다. 말썽꾸러기. 더블 체크해야 되거든. 위에는 들어갔어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 아래가 잠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벨트가 이렇게 두 개로 찢어져 버리거든. 여기만 잡고만 있으면 되거든. 라인만 타고 있으면. 네. 옛날 프린스 벨트를 이렇게 갈았어. 다 프린스 세로 치면서 갈았지. 자 세로 쳐 픽! 세로 쳐 픽! 프린스 얘기하니까 아씨 노인네 같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입고 당시에 바람이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나서 보니까 공기압이 10밖에 없더라고요. 빵꾸 떼우고 있는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 블러스터 있으면 이런 거 싹 닦을 수 있는데 이런 데까지 싹 깨끗하게 하나 살까? 아우디 팔고 아우디 팔아도 못 사나? 차가 들어가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지. 이거 근데 멀쩡해. 겉에만 그런 거지. 한국 차들처럼 막 떨어지거나 하진 않으니까 차체가 막 한국 차는 주저앉잖아. 주저앉아가지고 운전을 못하게 강제 폐차 그런 차들은 자연에 놔두면 없어질 걸 그냥. 그렇게 만든 건가 일부러? 처음에 입고될 때 엔진 소리도 오리 깨깨 소리랑 막 버럭버럭버럭버럭 소리가 났었는데 지금 그 소리도 완전히 다 사라져서 엔진 소리도 굉장히 상태가 양호해요. 워셔액 넣고 이게 웨딩카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다른 건 못해드리고 몸에 좋은 워셔액 이게 화장품 재료랑 똑같은 알코올을 사용한대요. 워셔액이라도 가득 채워서 비싼 워셔액으로 제가 서비스해드릴게요. 저도 이거 넣어보니까 워셔액 뿌렸을 때 그 특유의 알코올 냄새가 안 나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웨딩카 타고 가는데 워셔액을 뿌려야 된다 뭐 기분 나쁜 냄새 나면 안 되잖아. 차량 상태는 작업을 하면서 봤는데 전 차주분께서 경매에 넘어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 관리는 좀 하셨던 차량 같아요. 아주 막 엉망인 차량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거 꼭 경매차가 아니래도 요 정도 연식 차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잘 고장나는 부위들을 수리를 했었어요. 오일 루이가 워낙 심했었고 그래서 지금 작업은 다 됐고 뭐 기본적으로 디젤차 같은 경우는 뭐 흡기 클리닝, 인젝터 클리닝, DPF 클리닝 그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니까 그 작업을 했고 진동 때문에 마운트 교체하고 그리고 오일이 누유되는 로크한 카바라든지 그 흡기 매니폴드 이 M57 엔진 같은 경우는 매니폴드에서 워낙 누유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작업을 완료해놨어요. 그 외에 예방정비 조금 했고 작업 전에 제가 막 시운전하면서 고막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엔진 진동이 아주 심하진 않은데 특정 주파수로 인해서 막 그 산에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 그런 진동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해소가 됐는지 그리고 다른 문제가 없는지 시운전 먼저 합시다. 엔진 진동도 지금 굉장히 많이 양호해졌고 약간 이 특유의 부밍은 남아있네. 이건 좀 운행을 해봐야 되고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핸들은 여전히 무겁고 아이고 힘들어. 이 M57 엔진이 들어간 이 X6 초기형이죠. 지금은 이제 N57이 들어가 있고 얘는 M57이에요. M57 M57 엔진이 올라가니 구형 엔진이 올라가니 X6는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 변속기가 이제 6단 변속기고 엔진의 필링 자체가 이 움직임이 약간 로봇처럼 딱딱해. 딱딱한 느낌이야. 이게 막 부드럽게 스무스한 그런 느낌이 없고 가다가 엑셀을 놓으면 엔진 브레이크가 심하게 걸리는 느낌? 막 그러면서 딱딱하고 막 말을 타는 느낌도 약간 좀 들고 거칠어요. 이게 약간 야성미가 넘치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차에 타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차가 탱크 같은 느낌의 그런 감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 차가.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아, 저 앞에 차를 박아도 내가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앞에 차를 세게 박아도 나는 살 것 같은데 막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차 중에 하나예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바디가 이 바디의 X5, X6 요 때 나온 거라 요 바로 전에 나온 이 53 바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제 연식이 오래돼서 차가 좋다라고 얘기하기엔 요즘 차보다는 못하지만 어떤
운전자가 느끼는 차량의 단단함 같은 느낌? 실제로 단단한 건 좀 다르고 내가 느끼는 그런 탱크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력해요, 이 차가. 변속의 느낌도 전보다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고, 전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좀 더 스무스한 것 같고, 엔진 진동도 작업 전에보다 훨씬 더 양호해졌고, 경매로 차를 한 대 가져올 거예요 라고 하면 그냥 매매상 가서 사오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진짜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매는. 내가 보질 않고 사기 때문에 사실 알 수가 없는 거라. 이 차는 상태가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었고, 보통 요 정도 연식의 차를 경매로 사오신다고 하면 차값보다 더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경매로 사오신다고 해서 그 매매상에서 파는 가격보다 엄청 싸거나 시세보다 엄청 싸거나 뭐 그렇게 살 수 있진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매가 약간 좀 싸니까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져오시면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다행히 이 차는 그냥 평이한 정도의 수리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 차를 가져오셔가지고 컨디션 회복을 위한 작업을 한 거예요. 대신에 이제 오일이 누유가 워낙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누유에 관한 부분에 작업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 거고, 차 상태에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안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풀렀던 볼트들 한 번 더 더블 체크하고, 하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때 시운전하면서 이렇게 달리다가 잠깐 정차를 하면 산에 올라갔을 때 막 그런 느낌? 100% 없어지진 않아요, 모든 것들이. 뭐 우리가 작업한 게 새 차처럼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시운전하고 돌아가면서 와, 이거 차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비가 먹먹했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라면 뭐 5시간, 6시간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엔진 마운트를 교환하면서 나타난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젝터도 진짜 쩔어서 안 빠질지 알았는데, 쩔기는 쩔었는데 이게 사실 인젝터를 한 지가 아주 오래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뽑히고 인젝터 상태도 양호한 상태였어가지고, 그나마 천만 다행이에요, 천만. 그 M5 엔진들은 인젝터를 풀 때 또는 로크한 카바 볼트를 풀 때 볼트에 녹이 나면서, 그 위에 카울 카바의 케이스가 깨지고 볼트에 녹이 나면서 이 볼트가 부러져 버리는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볼트가 부러지면 하루가 그냥 가요, 그 볼트 빼느라고. 그리고 하루가 그냥 가는데 그 작업비를 차주한테 청구하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약간은 청구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루 종일이라고 진짜 조금밖에 더 청구를 못하는 상황이라, 우리도 웬만하면 안 부러뜨리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데, 다행히 이 차는 안 부러지고 잘 풀렸고, 때에 따라서 부러지게 되면 진짜 멘붕이 오죠. 전 그래도 와, 그거라도 잘 풀려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오래 세워놨던 차라 이 디스크 로터가 녹이 되게 많이 발생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라, 디스크 로터까지 새 걸로 교환하긴 그렇고 뭐 떨림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진짜 운행을 상당 시간 동안 해야 돼요. 이 디스크가 녹이 제거될 만큼 제동을 해봐야 되거든요. 약간은 제동력이 뭐 신차에 비례해서 좀 못할 거예요. 좀 그거 감안하고 운전을 하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뭐 이 정도면 처음에 적응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다른 차들보단 잘 듣는 편이니까. BMW 브레이크 좋잖아요. 좋아. 차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차 보지도 않고 사셨는데 이 정도 상태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f I be a shooting star, you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독일 우리 소세지 형들은 이렇게 요걸 딱 분리해서 이렇게 암 형태로 만들고, 소세지 형들을 대부분 다 우리나라도 지금 쫓아가기 때문에 소야 하나 먹어야 겠다. 소주 한잔 해야겠다. 소세지 차를 많이 만지면 소야가 땡겨. 좀 똑똑하지? 아, 매우 똑똑하지.